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신주의란 무엇인지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영신주의,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중요하니까 아까 우리가 요 주방부만 읽었는데,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네, 잘 읽으셨는데 요걸 요약 정리하실 분 그거를 영신술을 한 하죠. 네, 영신술을 찾아보시면 거기 나올 겁니다. 네, 인터넷에. 요즘 다 인터넷으로.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신술이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어떤 다른 것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아, 그게 뭐다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신술을 분명히 이렇게 읽었는데 뭔지 생각이 나는 게 별로 없죠? 뭐가 있어요? 진짜 나를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아, 하느님의 뜻을 찾고 가요. 아, 가장 핵심적인 거. 네. 그런 뜻이 우리가 이제 영신술에는 이렇게 내용을 읽어도요, 그렇게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신술을 하게 되면요,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하느냐? 여기 얘기한 영신술이란 양심성찰과 그 양심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준 선생님, 우리는 활동수도이거든요. 여러분, 수도회를 어떻게 구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관상수도회하고 활동수도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관상수도회는 깔맨이나 이런 것처럼 아예 그 수도원 자체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봉쇄 수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깔맨이나 이런 데는요, 나오려고 하면,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겠다는 또 서원까지 해요. 본도회 같은 경우, 베네딕토에는. 그래서 정주서원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회는 활동수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몇 시에 뭘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이렇게 쫙 스케줄이요,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련할 때만 스케줄이 잡혀 있죠. 지금은 우리는 공통적으로 같이 하는 게 뭘까요? 뭘 하는 데가 돼요? 딱두 가지입니다. 네. 식사 시간과 미사 시간만 딱 정해져 있지, 나머지는 다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미사 시간도 자기가 바꾸면 또 자기가 알아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또 식사 시간 같이 하지만 그때 못 나면 내가 알아서 하든지 다른 약속 때문에 약속 시간에 맞춰서 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게 자유로워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장상한테 반면을 청하면은 다른 수도인들은요 꼭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 허락을 안 해줘요. 예수님은요 너그럽게 다 허락을 해줍니다. 아,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오늘 그러면 허락하자면 허락해줘요. 그런데 너무나 바쁜 나머지 양심성찰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은 안 된다고요. 허락 안 되는 유일한 것이 양심성찰입니다.
다른 것들은 기도 여기 있는 거 바꿔가지고 못할 수 있지만 양심 성찰만큼은 절대로 안 하도록 허락을 안 합니다. 양심 성찰인지 뭐냐? 그리고 방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영시전에는 보면 양심 성찰 어떻게 한다가 쭉 나와 있어요. 영시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시전에 이제 보면은 양심 성찰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셨나요? 사셨으면 여기 이제 앞에 리플레이시 있습니다. 이 요약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뒤에 보면은 그 양심 성찰이 돼 있죠. 뒤에 네, 뒷부분 네? 네. 그 뒷부분에 있는 거를 거기 약간의 설명까지 해놨습니다. 그걸 따라서 그대로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6번을 더 붙여놨습니다. 6번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악습을 끊기 위해서 그걸 찾아내고 정화시키는 작업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통적인 방법에는 없는데 제가 그거 6번째를 이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양심성찰 요 방법대로 그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잠자기 전에 양심 성찰을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성찰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 전통적으로 일일 삼성, 일일 삼성은 못하더라도 일일 일성을 하죠. 선조들도 다 지켜왔던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은 우리가 성찰을 하는 거예요. 반성을 하는 겁니다. 안 해본 거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여기서는 하느님과의 관계인 거를가 추가가 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거를 또 잘 성찰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성찰을 하면 잘 못하니까 이렇게 방법적인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하느님을 잘 만날 수 있다. 그 생활 안에서. 그래서 이 방법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시들을 보면 이것대로 여기 번호가 있죠. 이게 영신수련의 번호입니다. 이게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면요.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게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번호, 영신수련에 나와 있는 요 번호에 있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신수련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시들에는 그냥 읽는 책이 아니라 하는 책입니다. 실습을 하는 책입니다. 거기 있는 거를 그대로 따라서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거 예약권 이제 간단히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심성자 되죠? 이제 요거는 자세한 걸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세한 걸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요것만 해도 2시간 이상 강의를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양심성찰과,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양심성찰과, 묵상관상 영경 및 침묵 중에 기도하는 방법. 양심성찰과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요거 이제 기도하는 거 왜 했죠? 하나는 양심성찰이 있고, 요거는 기도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방법은 뭐예요? 묵상하는 게 있고, 관상하는 것이 있고, 영경 기도가 있고, 요거를 영경 기도 또는 아까 얘기한 통성기도라고도 해요. 그거를. 그래서 염경 또는 통성기도 및 침묵 중에 기도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기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신들에는 이제 기도 방법을 그러면 설명해 놔야 되겠죠. 이걸 이제 해놨으니까. 그래서 영신들에는 보면 이 기도 방법을 설명해 놓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번호를 안 써놨는데 이게 이제 46번부터 53번, 54번까지 요 번호에 요 기도하는 방법을 해놨고 요거는 왜 그러냐면 요거뿐만 아니라 관상하는 것은 또 100번 돼서 또 있어요. 묵상하는 것이고 관상하는 것이 있어요. 묵상은 이렇게 하고 관상은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의 영신수련 안에서 방법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묵상을 하던 관상을 하던 이런 것들을 하던 이제 기도 준비하고 두 개의 자리가 있고
녹상반상이 있고 다만 토끼도 아니죠. 간단하게 이제 녹상반상의 차이를 보면은 녹상은 이제 뭐를 하냐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어떤 능력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을 활용해요. 예수님께서 물을 걸어 가실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억력을 하면 옛날에 우리를 누가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하는 기억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 우승의 발로 한 발을 물 위에 담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올려오면 걸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 그걸 얘기 들어보셨죠? 네? 우승의 소리로 진단반, 농담반 그런 소리 그런 것들이 이제 내 기억에 있죠. 그런 기억에서 나오는 것들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렇게 걸어가셨을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걸어가셨을까? 걸어가는 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아니면 과장된 것과 등등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기죠.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력과 이해력. 이해하다 보면 진짜 걸어갈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꼼꼼히 생각해 볼 거예요. 다시 기적을 보이셨을까? 아니면 기적을 안 보이셨을까? 등등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추리적 상상, 추리해보는 거예요. 추리하는 데까지. 또, 상상해보는 거예요. 상상하는 데까지. 의지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력을 발휘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상상은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묵상, 무리를 걸어가신다. 그럼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거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우리가 본다는 건 뭐예요? 스틸 사진을 하나하나씩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진을 찍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거예요. 거기 있는 등장인물들. 그게 보는 거예요. 듣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가 대화하는 장면이 있죠. 대화하는 장면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 들어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행동거리를 살펴보는 건 뭐예요? 동영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말도 안 하고 저런 말 이런 말 하면서 진행이 되나가고 있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묵상을 연습을 많이 하고 또 관상도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묵상 관상입니다. 주로 여기서는 이제 묵상관상을 하고 이 염경기도나 침묵 중에 하는 기도는 나중에 그 부수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방법이 있는데 첫째 방식, 둘째 방식, 셋째 방식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염경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 설명대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그것을 하는 것은 염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것들을 병렬식으로 진행되어 있는 성경구절을 할 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이 기도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성찰과 이런 기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육상이나 관상 기도를 하면 요식을 따라갑니다. 준비 기도를 해요. 준비 기도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거 리플렛 보세요. 여기 보면, 안쪽 있죠? 안쪽에 보면, 거기 준비 기도 있죠? 왼쪽 밑에 준비 기도, 준비 일자리, 기도, 다만 끝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명되어 있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요. 방법적인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익히는 거예요. 익히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체득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른 수도자들은 어때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성경만 펴놓고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어때요? 뭘 해야 될지 모르면서 그냥 앉아있어. 그것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방법을 모를 때는 그냥 뭘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있게 되지만 알게 되면은 그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을 다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양심 성찰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그것을 포함하여 그것을 이제 포함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다는 거죠? 포함하여 이제 뭐가 있어요? 앞으로 다루게 될 모든 정신 활동 이게 이제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읽었지만 다 알면 아 그거 뭐라고 설명이 되는데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는 봤는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하나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줄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 하나씩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정신 활동의 방식을 말한다. 여기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앞으로 다루게 될 여기 있대. 여기 힌트. 그래서 이제 명시술은 이 구간고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 설명을 해놓은 것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구칙 73에서 90번에 있는 그 내용에서 다루는 그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부칙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여기 이제 준비 기도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이거를 보시면 기도 준비가 있죠. 그 기도 준비가 15분을 합니다. 그 밑에 기도 요거를 보통은 짧게 하시는 분들은 30분 하셔야 되고 길게 하시는 분은 60분을 하시는 겁니다. 요게 이제 변동이 있는 거예요. 30분에서 60분을 하게 됩니다. 묵상 성찰 15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1시간을 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 준비 15분, 기도 30분, 묵상 성찰 15분 하면 딱 1시간이죠? 1시간 반은 어떤 거예요? 기도가 1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준비, 묵상 성찰 30분 하니까 1시간 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 할 건가, 1시간 반 할 건가를 결정을 하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 준비해야 되고 묵상 성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할 거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이렇게 양심 성찰을 하고 이제 기도 준비도 합니다.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양심 성찰의 핵심은 나와 하느님과 함께 만나 하느님이 내 안에서 한 것을 요것을 찾아내는 시간이에요. 찾아내는 하느님께서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 했는데 아 그때 느낌이 이렇게 됐을 때 아 하느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걸 여러분들이 감지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이 감지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감지하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느낌을 감지해야 돼요. 감지하려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목사마다 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여기서처럼 묵상관상을 하고 나서는 어때요? 느낌이 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느낌이 오면 무조건 멈추고 머무름이에요. 멈춤과 머무름입니다. 느낌이 오면 어떤 느낌이 더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느낌의 종류가 아까처럼 식별하게 돼요. 나로부터 오는 건 선신 악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런 느낌을 많이 체험을 해야 나중에 느낌이 좀 다르네 이때 느낌하고 또 저런 느낌이 좀 다르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때 그때가 바로 영들을 식별할 때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영들을 식별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기교양이 이 정도 될 때 여러분들이 영의 식별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때나 배워요. 그런 걸 배워놓고선 그냥 다 잊어버려요. 체험이 안 되니까 분명히 배웠는데 체험된 게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양심성찰을 하고 기도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요약입니다.
그래서 시기끼리 장소자한테 요청, 그렇게 요청 장소. 그래서 내가 어느 시기에 할지, 얼만큼 할지, 어디에서 할지, 어떤 자세로 할지, 그리고 여기 요청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대로 하라고.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기도 준비를 이렇게 하고, 내가 내일 기도를 할 때, 내일 내가 점심 먹고 할 텐데, 그때 이런 요점을 가지고 하겠다. 성경 규제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요새 보면, 우선 성찰 일기, 여러분들이 요 일기 보셨죠? 요 일기에 보면 4점을 펴보세요, 4점. 거기에 보면은, 4점, 기도 준비해놓고선, 하나님의 여부를 잘 체험할 수 있는 시기, 길이, 장소, 자세, 그리고 요점이 있죠. 요점은 맨 위에 보면 성경 규절이 있죠. 여러분이 성경 규절을 써놓고 그 성경 규절을 가지고 읽어보면서 내 성경 규절에서 내가 마음에 와닿는 것을 이렇게 줄을 긋고 그것을 여기다 써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준비를 15분 동안 하고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잠자리 들어야죠. 잠자리 들어. 이렇게 잠자리 들어요. 요게 이제 불치게 설명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 준비를 하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 여기. 앞으로 다루게 될 모든 정신활동이 뭐냐, 여기서. 이제 기도 준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서, 옛날에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요. 정모정 한번 바칠 시간 동안, 주님의 기도 한번 바칠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정모성 한번 바칠 시간 동안 그 몇 초에 몇 초나 돼? 네? 네. 짧게는 빨리 하면 15초. 뭐 조금 길게 하면 30초. 더 빨리 하면 한 10초. 10초, 15초 되는 사이 동안 뭐를 하냐면 내가 내일 기도할 요 요점. 1, 2, 3. 무리를 걸어가니 예수님이 나면 어떻게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 이런 장면이 천주일죠. 베드로가 나와서 저도 걷게 해주죠. 코로나 두 번째죠. 세 번째죠. 갑자기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빠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살려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의심을 보았냐. 이 얘기 세 번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요점을 잡는 건 뭐예요? 성경 규절의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어떤 줄을 걸어놓은 것을 가지고서 잡고 기도에 들어간대요. 그거를 제안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고 다음, 그 밑을 보면 돼. 잠자기 전에 요점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걸 따라서 하면요. 그대로 따라서 하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이제 뭐예요? 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요점 몇지? 성고상 한번 마칠 시간 동안 그거 생각하고 잠자리 들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기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기 이제 4페이지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요점을 생각한다. 내가, 아, 첫째 요점, 두 번째 요점, 세 번째 요점. 아까처럼 성고상 한 번 마칠 시간 동안, 10초, 15초 동안 요거 생각해 볼 거예요. 아, 오늘 이런 걸 내가 기도한다고 했지. 라고 하고, 여러분의 일상을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가끔 이제 한가해가지고 내가 시간이 좀 난다. 그러면 요점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럴 때 어떤 느낌이 오면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느낌에 멈추고 머무르자고 하면 돼요. 그래놓고서 이제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돼서 이 시간이 돼서 요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따라서 하는 것이 요겁니다, 이거. 그래서, 잠자기 전에 뭘 할 건지, 깨어나면서 뭘 할 건지, 그리고, 그 아침에 일어나면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얼마나 생각을 했는지, 요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기도에 들어가면은, 요것도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여기. 여기 보면 여러분들 6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이제 거기서 위에 있는 부분에 뭐가 있어요? 거기 기도 전 75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부칙에서 나와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준비 기도하면 46번이죠. 46번이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섞여져 있으니까 어때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따라서 하면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이제 그거하고 그 밑에 보면은 묵상하고 관상이 있죠. 네? 6페이지. 묵상은 아까 여기 53번까지 있는 내용이라고 했죠. 관상은 그 뒤에 몇 번 이유가 있다 그랬죠. 거기 보면 관상, 인물들을 살펴보고, 또 107번, 108번, 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제외하고, 처음 여러분들이 대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그런 것이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저는 뭐냐면 다 잊어버리고, 이 내용들이 그대로 다 있다. 이것만 알아두시게 되는. 그래서 이런 거를 기도를 하는 거다.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글에서 있는 건 뭐 그대로 따라서만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시겠죠? 아, 복잡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시고 여기 있는 거 요거대로 하고 요거대로 하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다 정리해놨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면서 아, 복잡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다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게 다 영신수련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다 잊어버리시고 여기 있는 것만 그대로 따라서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영경기도라는 영경이라는 말이 생소한 네, 영경기도는 똑같은 기도문을 반복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 그 불교에서도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죠. 그런 것들이 다 영경기도입니다. 왜 영경기도를 왜 할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이 영경기도는 분신감염을 막아줍니다. 그러면서 거기 안에 있는 내용에 깊숙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경기도만, 주님의 기도만을 가지고서 수도자, 어떤 수도자들은 그것만 가지고서 10년씩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것만 가지고 몇 년을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기도를 해도 충분히 하느님께서 나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와닿지 않으니까 어때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영경기도 하도 반복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요? 성경 규정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가지고 네, 요점을 정할 때요? 네. 요점을 정할 때 네, 요점을 잡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성경규정을 가지고 잡고 여러분들이 영신수련 할 때는 이렇게 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내드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반복해서 기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내드릴 거예요. 그걸 해도 좋고 우리가 보면 매일 미사책에 나와 있는 매일 복음을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와닿는 성경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해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는 성경 기도는 뭐냐면 스토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보통은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뭐가 있어요? 부칙에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기도하기도 전에 뭘 할 것인가. 이제 기도를 그냥 묵상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 부칙에 써놨어요. 여기 아까 얘기한 거죠. 이게 뭐냐면 의식적인 하느님 전전 체험 연습입니다. 연습.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준비를, 기도를 하기도 전에,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의식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안 계시죠? 우리는 안 보여요. 근데, 하느님이 저기에 계셔.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계셔.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지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식적인 하느님 전전 체험. 하느님 전전 체험이 가능하면 좋은데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의식적으로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의식적인 하느님 전전 체험.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뭐라 했어요? 기억력, 이해력, 추기력, 상상력, 의지력.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 계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의지력을 발휘하면서 계시다고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나중에 하느님으로부터 느끼는 감성을 내가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활 속에서 또 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그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는 그런 감각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키우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감각을 키워야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대요. 이제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무엇에 대해서든지 설명을 여기다 해놓으냐면요. 요, 묵상성찰에 대해서도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까 묵상성찰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요. 요, 양심성찰 하기 전에 24번부터 요 전까지, 31번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성찰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요 앞에 바로. 그거는 이제 가끔 하는 건데, 요 특별성찰은 어떻게, 뭐를 하는 거냐면요. 나에게 악습이 있어요. 그 악습을 고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영신세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습관이나 악습이나 이런 것들을 고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고치지 않는 사람은요. 영신세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옛날부터 113성, 111성 여기서 다 해왔던 거예요. 이걸 해왔죠? 네? 우리가 안 좋은 거 없애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 전통적으로 해왔어요. 우리가 유교 사회에서 안 한 게 아니에요. 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미뤄요. 주차하는 거죠. 그 미룬다 그러면 미루지 않고 하려고 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이 특별성찰이에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안 바꾼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특별성찰을 하냐면요. 오늘 내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성찰을 보통 두 번 하기 때문에요. 점심 때 잠자기잖아요. 그래서 두 번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몇 번을 했는가. 그리고 결심을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날 또 봐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밀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루하루를 보고 전날과 지금을 비교해요. 그리고 하루 일주일을 다 봤으면 전주와 이번주를 봐요. 그리고 지난달과 이번달을 봐요. 그러면서 횟수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면서 그거를 없애는 겁니다.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런 악습을 고치려고 하는 뭐가 있냐면 정화 작업이 있습니다. 정화. 아주 중요한 이제 영시들에서 중요한 용어입니다. 정화 작업. 그래서 이 정화 작업을 시키는 것이 곳곳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제 어디에서 일어날 건지는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요. 이 중요한 거는 이 특별성찰을 통해서 나의 좋지 않은 악습을 정화시켜 나간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것들이 없대요. 내가 기도를 하면
그냥 기도를 해요. 믿음 없이. 근데 정화가 안 된 사람은 어때? 계속 밀고 안 하고 그래요. 정화가 그런 것들이 잘 된 사람들은 어때? 그냥 기도 시간이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안 들어요. 여러분이 습관을 만들면요. 뭐가 달라질까요? 습관을 만들면? 에너지가 안 들어요. 여러분 습관을 만들면. 습관이 되면. 여러분 운전할 때 처음에는 땀이 삐삐삐삐 흘리면서 운전했죠. 그 다음에 익숙할 때는 여러분이 땀 흘려야 하는데 그냥 쉽게 에너지가 안 들죠. 운전 안 해보셨나봐요? 대답을 안 하시게. 안 드는 겁니까? 들드는 네. 겁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안 들잖아요. 습관이 되면요. 에너지가 안 듭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여기에 하려고 하는 것에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그쪽으로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기도의 에너지가 신경을 못 써요. 그런데 그냥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도의 에너지를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컨텐츠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에너지를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놔야 돼요. 저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습관화 시키는 겁니다. 체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이나 누구나 다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양심적 자라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씩 하나씩 신경 쓰면서 처음에는 해야 돼요. 근데 습관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그냥 해요. 에너지가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어디에 신경을 써요? 더 많은 에너지를 하느님을 만난 이곳에 신경을 쓰는 게 돼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잘 보시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죠. 똑같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 3보와 여기부터 이제 할 부분이죠. 여기 보면 3보와 걷기 달리기가 몸의 운동인 것 같이 여러분 3보 걷기 달리기를 왜 해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튼튼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것과 같이 우리 정신에 온 것 부지선 안책을 없애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하듯이 영적으로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운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예요? 그러면 육적으로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운동을 해야죠. 운동을 하지 않고 내가 튼튼해질 수 있어요? 난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동네를 계속 열받시키세요. 그럼 내가 튼튼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죠. 아이언도 내가 5kg 짜리 들어야 되는데 그는 연습만 상상으로 한다면 내가 운동을 안 하고 상상만 한다면 튼튼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육적으로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돼요. 실질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튼튼해졌다는 건 어떻게 하냐? 내가 육적으로 튼튼해졌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해가지고 내가 지금 튼튼해졌어요. 그전에는 동네를 한 바퀴만 뛰어도 허겁댔는데 지금은 열 바퀴씩 뛰어도 아무렇지도 않네요. 튼튼해진 거죠. 네? 튼튼해졌다는 거는 그걸 가지고 알 수 있죠. 내가 그전에는 한 바퀴만 뛰어도 힘들어가지고 주저앉았는데 지금 열 바퀴를 뛰어도 내가 힘듦이 없어요. 난 튼튼해진 거예요. 이렇게 튼튼한 걸 알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육적으로 튼튼해질 수 있다는 거죠? 육적으로도 우리는 튼튼해져야 돼요. 육적으로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여기 운동하듯이 육적으로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듯이 영적으로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 기도를 합니다. 저는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도, 실습, 기도, 불변이라고 얘기해요. 기도가 아니라 일종의 불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체 강의는요, 이렇게 불면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단체 강의니 군인이니 불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군인이 아니면 불면이라는 용어는 별로 안 쓰죠. 여러분들이 죽으려나야 된다 이런 얘기 별로 안 써요. 근데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불면하다는 화를 내죠.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그거 순화돼가지고 실습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습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구별하는 겁니다. 실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아까처럼 체득시키고 습관화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운동을 해서 튼튼해졌다는 것은 한 바퀴 뜨던 사람이 열 바퀴 뛰는 것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튼튼해지는 것은 기도를 해서 어떻게 됐을 때 튼튼해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튼튼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육적으로 튼튼한 건 분명히 아니죠. 동년을 열 바퀴 뛸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튼튼해졌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튼튼해진 건가요? 자연스럽게 기도를 자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주 해서 여기 나왔는 게 아까 누가 그랬죠? 정답을 말했죠? 영신수련이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또 맨 끝에 네? 하나님의 뜻을 참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튼튼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발견하는 사람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영적으로 튼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것들을 해요. 근데 영적으로 튼튼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더라도 내가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튼튼한 사람과 튼튼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듯이 영적으로도 튼튼해지기 위해서 이 기도 훈련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발견하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발견하는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보세요. 여기 여기서 요것인 것과 같이 했고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튼튼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발견하는 모든 방법. 잘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아까 실습 훈련을 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튼튼해질 거다.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발견하는 사람이 튼튼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중간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잘 찾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정신이 온갖 무질서한 애착을 없애도록 준비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무질서한 애착을 무질서한 애착 이제 이 무질서한 애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심이 나인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이라는 건 뭐예요? 타인은 배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듣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중심이 나인 사람. 남이 안 보여요. 남이 보이면 달라집니다. 남도 안 보여요. 오로지 나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질서한 애착. 그래서 나 중심적인 그런 것을 없애도록 나 중심적인 것을 없앤다 그러면 뭐야? 타인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바뀐대로 바뀌도록 뭐야? 준비하고 이제 바꾸는 거예요. 바꾸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요 내용에 대해서 영신수련의 목적을 21번에 이제 써놨습니다. 아까 영신수련 1번을 지금 한다고 했죠? 이거 1번이에요. 1번에 그 다음에 영신수련의 번호로 23번이 있어요. 23번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신수련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읽어보시죠.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순서 나옵니다. 시작. 무질서한 어떤 애착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정돈하기 위한 영신수련. 목적이에요. 삶을 정돈하기 위한.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읽어도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설명을 읽고 드려야죠.
이제 봐요. 거기 무질서나 애착에 따라. 결국은 영신세례의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삶을 정돈하기 위한. 자신의 삶을 정돈한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이걸 얘기하면. 그거는 생활 정리다. 생활 정리야. 이제 영신세례의 이 목적은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생활 정리예요. 생활 정리. 그러면 생활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무질서한 애착은 뭐예요? 중심이 나란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질서를 질서 잡는 생활 정리를 한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질서를 질서 잡는 생활 정리를 한대요. 생활 정리를 한다는 건 이렇게 무질서를 질서 잡는 거죠. 네? 그럼 무질서가 이제 뭐냐는 거예요. 무질서. 여러분이 무질서가 우리 막 늘어놓고 그러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무질서는 뭐냐?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정돈을 잘 해놓고, 계획대로 잘 살고 있어도 그것이 내 중심이라면 그 무질서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심이 하느님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은 질서적인 사람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같은 개념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중심이 나인 것을 얘기합니다. 중심이 나인 것. 이것이 무질서예요. 질서는 이제 거꾸로 그러면 뭐겠어요? 중심이 하느님인 거. 네, 금방 되죠? 네, 하느님인 거, 타인인 거.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삶을 하느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는 거. 이것이 영신세례의 목적이에요. 중심이 이거 바꾸는 겁니다, 중심을.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만 생각하던 것을 이제 바꿀 생각합니다.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투가 보이고, 다른 사람이 행동이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식은 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 해줄 수밖에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고 그 나만 있는 사람은 어때요? 식은 한 마음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런 무질서한 사람이 내 중심적인 사람이 내려면 이제 조금씩 하인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느님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느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렇게 중심을 바꾸기 위해서 쉽게 돼야 안 돼. 이제 그 하느님 중심적으로 바꿔야지. 그리고 다음날 탁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자신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이기지 않고는 이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노력을 해야 된대요. 내 중심적인 삶을 하느님 중심적인 삶으로 계속 어떻게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된대요. 그 극복하지 않고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쉬운 거를 해야 될까요? 어려운 걸 해야 될까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왜 못하는지 아세요? 쉬운 걸 선택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왜 잘하는지 아세요? 어려운 걸 선택합니다. 여러분 공부 할까요? 할 자와 말자. 어느 게 어려워요? 하는 게 어렵죠? 공부 안 하는 거 쉬워요. 그냥 안 하면 돼요. 애들이 안 하는 거 쉬운 걸 선택하면 어때요? 공부 안 하게 되죠. 성적이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때요? 쉬운 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기 싫은 어려운 걸 선택함으로써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극복해 나가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쉬운 게 있다, 쉽고 어려운 게 있다, 어려운 것 선택하시고 그리고 편한 거하고 불편한 게 있다, 저 불편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해보시겠다. 여러분이 하기 힘든 걸 먼저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우리는 쉽고 좁고 편한 걸 먼저 합니다. 반대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고쳐야 돼요.
내가 가서 봉사를 하더라도 나는 무슨 봉사를 먼저 해야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봉사를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다 인정받고 칭찬받은 봉사만 해요. 우리는 그거 하지 마시면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지금 내가 쉬운 걸 선택하지 말고 어려운 걸 선택하고 깨끗한 걸 선택하려면 더러운 청소를 하시고 청소도 똑같은 정도가 있죠? 청소인데 똑같은 청소인데 들어온 것과 깨끗한 거, 편한 거, 불편한 거,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좀 그런 것들을 선택해 나가야 여러분들이 극복해 나가고 쉽게 어느 때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때요? 어느 때나 기꺼이 내가 어느 거라도 아무렇지 않아. 그런데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할 때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싫은 거 선택하려면 아,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불평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평이 쌓이는 이유는 뭐예요? 반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다 들어보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지고 닦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수도생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 내면의 나를 가지고 닦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다. 그래서 나를 가지고 닦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하기가 엄청 힘들어집니다. 못해요. 내 자신을 이렇게 극복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사람들한테는 무척 힘듭니다. 아니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이걸 왜 해요? 내 생각을 반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힘듭니다. 못합니다.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해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걸 현재 사회생활하면서 경제생활하려고는 대단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네 어렵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포기할 거냐는 거예요. 좋은 건데 우리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못하면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돈 벌고 싶으면 누구는 제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극소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예스한다고 예스를 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가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요거. 그걸 이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뭐를 얘기를 하냐면, 가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삶을 하느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느 때 많이 그 이설을 들을까요? 카톨릭 전통에서 사슴대야와 대립대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해성사 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삶을 하느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는 법. 그걸 뭐라고 해요? 한 사람. 네? 이타지? 이타적인 삶. 또, 그걸 뭐라 그래? 한 단어, 두 글자. 이거, 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느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를, 네? 이거 보시죠. 이거 해결하고 있는 거. 네. 이렇게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를 얘기를 하는데, 영신수련에서는 회개의 내용이 없습니다. 요 내용은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이제 회개하고 통회가 일어나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통회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실습을 하면서 이 안에서 자연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신수련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신수련을 할 때 관객을 짚어주라고 하지, 저기서 팔아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같이 가서 팔아주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뭐예요? 저기 가서, 저게 좋으니까, 저기 가서 하면, 금이 나올 거다. 이것만 알려주면, 그 사람이 가서 거기서 직접 해봐야 된대요. 해보는 거는 지도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하는 여기서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신들기 때 회개가 되듯이 힘든 거예요. 이 중심을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꾸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여기 보면은 그렇게 준비하고 내적 자세를 갖추고 이제 그 내적 자세 중요합니다. 내적 자세를 갖춘 다음에 그런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를 갖추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는 이제 영혼을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내용은 이제 빼주셔요. 여러분 나중에 받으셔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 좋다는 거지 빼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의 영혼은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구원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으면 이건 밑줄 긋는 거예요. 근데 별 적이 없다면 나중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또 지금 중요성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중요한 게 다가오고 어떤 사람은 아, 그냥 그런 거, 그러면 나중에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 자신의 인생에 대한, 남의 하느님의 뜻을 내가 알아듣고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참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참나를 찾아내는 거지, 거짓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구원을 위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느님의 뜻,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느님의 뜻이에요. 하느님이 너 이거 해라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이렇게 생겨먹은 나를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가 그걸 알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유한 나를 찾으셔야 돼요. 고유한 나.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나를 찾아야 된다고 해요. 참나. 참나가 있다 그러면 거짓나가 있다는 거죠. 참나와 거짓나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짓나는 어떤 날까요? 여러분, 거짓나는 교육된 나입니다. 교육된 나. 교육된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돼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방식, 틀, 고정관념, 선입견, 가치관, 문화관, 종교관,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뭐예요? 그것들을 살아가는 거는 뭐예요? 내가 거기에 맞춘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맞추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잠심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저는 이제 잠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이 교재의 잠심입니다. 잠심 하나를 가지고 10주 동안 강의하는 게 그겁니다. 10주 동안. 여러분, 한 번 강의하면 2시간 반입니다. 2시간 반을 하는데 10주를 해요. 25시간 동안 잠심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한 책을. 그래서 저는 이 잠심을 개념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한다는 거는요, 개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개념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수준을 넘어선 사람의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알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 기준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소와 사자 얘기입니다. 소는 영어를 좋아하니까 사자한테 뭘 가져줘요? 뭘 가져줄까요? 우선 그러면 소와 사자 얘기는 많이 나올 거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당장 하고 떠나자. 시작을 하죠.
소는 소와 자자 비교를 보면 소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과 자자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둘이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소는 자자한테 뭘 가져줄까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진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대로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지금 질문을 할 때 나중에 이걸 얘기하고 잘못된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지금 얘기했어요. 잘 들으시라고.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그걸 보세요. 소년이라고, 소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나는 염을 좋아해요. 그러면 자기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 뭘 받아줘요? 염을 받아주죠. 내가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저 점심 대접할, 저녁 대접하기 위해서 저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오늘 저녁. 감이 너무 잘 들었어. 그래서 친구님, 오늘 제가 한턱 쓰겠습니다. 어디로 데려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점을 간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점. 그게 뭐예요? 소가 잘, 영어를 좋아하니까 영어를 갖다줘요. 그러니까 상대방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러면 상대방은 싫어하는데 얘기를 할까요? 합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반은 하고 반은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영어를 좋아한다고 영어를 가져줬는데 나는 내가 갖다 줄 때 생각은 뭐예요? 나는 저 상대방이 영어를 좋아한다고 갖다 준 거죠? 근데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할 거라고 갖다 주는 거하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갖다 주는 거하고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고 해주는 거하고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영어를 갖다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나는 처음에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갖다 줄 점. 네? 네, 여기서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제가 얘기한 게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갖다 줘요. 싫어하는 거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갖다 주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겠죠. 내가 그냥 영어를 갖다 줄 때는 건 뭐예요? 좋아하는 걸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어떤 거예요? 좋아할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갖다 준 거예요. 또 성찰을 해보니까 어때요? 잘 알고 나니까 싫어하는 걸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절차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줄 때 어느 걸 사랑, 어떻게 사랑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 해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주면서 상대방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해준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예요. 해준 거예요. 근데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고 싫어하는 걸 해준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많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것이 잘 맞는 경우도 있었지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분명히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 해준 거예요. 가장 원하는 걸 해준 거예요. 내가 내 수준에서 사랑은 그거예요. 모를 때는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내가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해줬는지 좋아하는 걸 해줬는지 나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랑에 대해서 모르면 어때요? 네, 여러분이 아는 사랑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서 사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랑은 뭐예요? 내 수준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랑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거짓말은 그렇게 만들어진 나에 의해서 해왔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잠심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잠심은 내가 지금은 말로만 할게요. 알게 그 알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바깥에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봉사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시끄럽죠? 그러면 기도에 방해가 되니까 밖에 나가서 그 공사하는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할까? 하겠어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저 사람 조용히 하라고 얘기할까? 아니야. 그래도 여기는 계속 저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여기 기부를 해가지고 여기 방청을 만들까? 아니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건 뭐예요?
내가 그 소리에 잡힌 거예요. 그러면 소리에 잡히지 않고 소리를 부리는 사람은 어때요? 저는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소리를 부리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소리를 알 때 저 소리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저는 소리를 인식해요. 근데 지금 기도하는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누구는 그것을 잡혀가지고 저 소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방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잡히느냐 부리느냐는 나에게 달려있고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 불교에서 스님들이 동안고사 하는 걸 이렇게 3개월씩, 6개월씩이나 해요? 바로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저는 소리가 들려도 어때요? 내가 그것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 저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래서 나는 기도를 대파지. 그 소리를 알 때 그 소리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잠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거짓나는 뭐예요? 내가 거짓나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잘못 만들어진 만지, 제대로 만들어진 만지를 또 봐야 돼요. 이 거짓나 속에. 이 거짓나가 있는데 이 거짓나 속에 내가 제대로 만들어진 거짓나가 있고 잘못 만들어진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만들어진 나는 제대로 만들어진 나로 바꾸고 이 제대로 만들어지면서 나는 규율을 지키고 내가 해야 될 거 이런 가치관, 문화가, 종교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왜 그게 거짓나냐?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나지만 그것을 알 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나가 참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잠심입니다. 그러다 이 참자가 붙게 되면 제가 강의 중에 참자가 참의 법, 참나랑 참나가 참자라는 것이 많이 붙게 됩니다. 강의한테. 참자가 붙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잠심을 전제로 하는 나다. 알 때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내가 가치관 문화가 내 생각, 내 방식, 틀대로 살아가고 다 살아가는데 제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틀이 제대로 됐고 다 그래요. 제대로 됐죠? 우리는 그걸 끝내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살아가요. 이런 걸 살아가다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나를 내려놓는 것이 참나예요. 그래서 이제 노자는 이제 뭐라고요? 노자는 학문은 뭐라고 그래요? 쌓는 것이다. 우리는 알아가는 겁니다. 보는 뭐라고 그래요? 내려놓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 학문을 이렇게 쌓아요. 그럼 내려놓으면 내가 그 학문이 없어져요? 내 안에서? 쌓으신 것이? 여태껏 학문을 쌓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쌓아놨어요. 근데 내려놓으래. 그럼 내려놓는 데는 뭐예요? 그 학문을 가지고 있대 세상을 보는데 그 학문은 그거 내려놓고 세상을 볼 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보는 것은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내려놓은 건 뭐예요?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내려놓음이에요. 그것이 잠시예요. 그것이 저는 그래서 알 때 그 알미 그것은 아는데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이걸 이제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실천적인 것이 들어있어요. 슬픔을 아는데, 슬픔을 아는데 슬픔이 영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슬픔을 아는데 슬픔이 영향을 주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쁨을 아는데 기쁨이 영향을 주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슬프고 기쁠까요? 왜 슬퍼요? 내 생각도 안 되기 때문에. 왜 기뻐요? 내 생각도 안 되기 때문에. 슬픔, 기쁨이 다 어디서 나와요? 내 생각대로 되고 안 되고에 달려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 때, 내려놓으면 어때요? 어떻게 될까요? 슬픔이 와도 아 이런 것이 나에게 왔구나. 기뻐도 아 저런 것이 나에게 왔구나. 내가 기쁨 슬픔에 흔들리진 않는 데는 거예요. 네.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나는 고통이 와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나라는 거예요. 거짓나는 거예요? 휘둘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잡혀요.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내 만들어진 틀대로 가치관, 종교관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우리는 알 때. 그것이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만드는 그 훈련을 할 거예요. 이제 그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선생님한테 저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은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잘 살펴보시고 그 감정을 알 때 그 감정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 연습을 계속 해보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여기 뭐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참나로서의 하느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참나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나는 감성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게 나예요. 이런 것 속에서 하느님께 뭔가 얘기하시네요. 감성적인 풍부한 사람은 감성적인 것이 풍부한 사람들을 하느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저보고 감성이 별로 없는 사람한테 저한테 감성적으로 접근하라고 그러면 좀 못하죠.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할 수 없는데.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나로서의 하느님의 뜻이에요.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한다. 여러분들 이제 찾는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거 찾는다. 찾는다는 뭐예요? 어디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금을 찾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금을 찾고 싶은데 어디서 찾으세요? 금을 찾고 싶어요. 네? 네. 여러분이 지금 금을 찾는다 해가지고 쉬운데 어디 가서 찾아요? 이 앞에 가가지고 마당에서 금 나올까요?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찾는다 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여기서 막 해요. 하느님의 뜻 찾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일 거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찾으면서 거기 가서 매달려 있어요. 내가 앞마당에서 금이 안 나오는데 거기서 계속 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형국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금을 어디서 찾아요? 네. 그 지지를 공부해야죠, 지지라고. 그렇죠? 금을 찾으려는 데가. 어디에서 금이 많이 나오더라?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 그런 지지에서 이제 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 지지에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쫙 보면 쉽게 내가 찾아갈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맨 땅에 여기서 찾는다 그러면, 전국을 다 부셔야 돼요. 훑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느 지지에서 찾을 수 있다면 어때요? 그 지지만 찾으면서 다니면 되겠죠? 훨씬 낫죠? 훨씬 경제적이죠?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여러분들이 어디서 찾아야 되지? 네? 여러분들, 이제 뭐냐? 여러분이 지금 얘기한 기도 방법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방법. 지금까지 얘기하는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지 내가 다른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알 수도 없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 기도 방법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이 있잖아요. 믿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계속 해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익히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는 세트라냐. 세트가 뭐예요? 기도 준비, 기도, 묵상 성찰, 양식 성찰. 그걸 반드시 한다. 이거예요. 세트로 한다.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이제 찾고, 거기 가서 찾는데, 내가 어느 지지에 가서 찾는데, 발견하는 것도 안 되죠. 발견하는 거. 금맥을 찾는, 그거 안다고 해가지고, 내가 발견하는 것도 다르죠. 발견할 수도 있지만 발견 못할 수도 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찾아요. 기도 방법을. 그런데 우리는 이거 여기는 스피커 구하는 거 찾는 거 이거를 얘기해요. 이건 파인드.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거기 금맥까지 갔어요. 금맥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금을 어떻게 이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발견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지지부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 방법을 통해서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했던 것들이 이제 다 반복이 됩니다. 거기 느낌이 오면 느낌에 멈추고 머무르라 했죠? 그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느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느낌에 머물다 보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느낌에 머물다 보면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느낌의 양이 많아지면, 느낌이 조금씩 다른 걸 느끼게 돼요. 그때가 아까 쉽게 말했어요. 이때는 이런 느낌인데, 이때는 이런 느낌이네? 저건 또 다른 느낌이네? 이 느낌의 다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게 돼요. 요거.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아까 뭐예요? 선신으로부터 오는 것,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느낌을 내가 감지를 해요. 그걸 이제 알아채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많아져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나처럼 어떤 도움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수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뭐 이렇게 트리플 엑셀 뭐 그런 것들이 다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많은 그걸 하면서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이 될 때가 어떻게 돼요? 아, 확신을 딱 들어올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확신이 딱 들어와요. 그때가 바로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을 딱 완성할 때. 아, 이거 딱 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두 번 해가지고 트리플 악셀이 딱 되길 바라요. 다 우리는 그런 양치 같은 그런 욕심, 나는 안 하면서 그것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느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하느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찾게 되면서 이제 뭐예요? 누구? 내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참나주신 것. 이거는 정화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될 것들. 그래서 내려놓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생활이고 여러분 자신을 가리고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림을 이제 많이 그릴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내가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또는 대상으로 바꿔도 좋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데 막고 있는 두 개의 필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이라는 필터가 과거의 경험. 생각을 내려놓는 잠신과 과거의 경험을 알아내고 정화시키는 이 두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 필터들을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없애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을 내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화시키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을 못 알아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 것은 여러분 수준에서 멈춘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높은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정화하는 만큼 더 높은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화의 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길을 하게 되면요. 전통적으로 첫 번째 무슨 길이 있을까요? 정화, 두 번째가 조명, 세 번째가 일치. 일치, 하느님과 일치를 하기 위해서요, 반드시 처음에 해야 될 것이 정화입니다. 그래서 영신수면, 아까 30일이라고 했죠? 30일에 10일 동안 하는 작업이 무슨 작업이냐면 정화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15일 동안 하는 작업이 조명의 길이고, 5일 동안 마지막 하는 것이 일치의 길입니다. 이 전통적인 그대로의 방법을 그대로 영신수면에 갖고 옵니다, 이년도. 있었던 걸 갖고 와서 완성을 시켜놓은 게 영신수련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죠. 본인 스스로 이걸 창조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과 잘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과거의 것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기도 방법을 익히는 거. 하나는 참나를 찾는 이 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이런 필터들을 앞에서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고, 하나는 기도 방법을 익히는 거고, 그 기도 방법을 익히면서 그 내용을 또 익히는 거예요. 그 내용에서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을 때, 이제 진짜로 하느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 이것이 수준별로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가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수준에 멈추고 있어요. 다 내려놓는 사람, 내려놓는 사람들은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금방 알아차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래요?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생각으로 빡쳐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하나님이 얘기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거짓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정화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 작업을 빼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영신들은 그게 아닙니다. 영신들은 정화 작업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를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을 하고, 이제 그와 동시에 방법을 익히는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결단을 내리시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더 필요했는데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제 마치는데,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수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는 아까 하나님의 뜻은 수준이니까 그랬죠. 이제 낮은 수준, 낮은 수준은 어떤 수준일까요? 내 생각대로 알아듣는 수준. 그래서 내가 중심인 것. 그래서 높은 수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중심이 하나님인 것. 그래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성모님처럼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할 거다. 이 성모님은 내가 그걸 받아들이려면 천사가 잉태하면 돌마다 죽을 거를 알고 받아들입니다. 성모님의 예수는 무슨 예수예요? 죽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죽음을 내려놓는 그래서 높은 수준은 하느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나 죽는 걸 알지만 죽음을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 하느님 중심적으로. 그래서 이건 내가 원하는 거. 우리는 이런 내가 원하는 것을 청원하는 그 수준에서 우리는 대응하죠. 그거로부터 우리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신들의 목적이란 이거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겨야 된다. 이렇게 중심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이 무질서와 질서가 있다고 했죠. 이 질서는 하느님 중심이고 무질서는 뭐라 그랬어요? 중심이 그래서 우리는 이 무질서한 것으로부터 질서 잡는 것,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릅니다. 감사의 수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하시는 거예요. 감사. 내 생각대로 내가 감사하죠. 네? 누구나 다 감사해. 그런데 조금 높은 수준의 사람들의 감사는 다릅니다. 감사롭지 않지만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은 어떤 걸 감사할까요? 모든 것. 그래서 여기서는 합격이 됐기 때문에 감사하죠. 여기는 뭐예요? 불합격이 돼도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는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다 감사로. 내 마음대로 항상.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노력은 여기에요. 여기는 뭐예요? 그냥 감사로. 불합격도, 감사로. 제한테 불합격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렇게 수준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데, 낮은 수준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높은 수준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나를 내려놓으면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숙제 없는 거죠? 아니요, 있어요. 제가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할 거라. 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적응하실 분은 누가복음 7장 30절에서 35절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 오실 분들은 기도를 해 오시고 적어도 이거를 기도를 안 하시더라도 여러 번 매일 이거 읽어 오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외우다시피 해서 오세요. 아시겠죠? 계속 읽으면 외우다시피 되겠죠? 이게 재밌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 나는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깊어질 수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